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네, 오늘은 3분 만에 나만의 꽃병 모델링을 완성하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이커 월드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싱기버스나 프린터블즈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메이커 월드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새로 나온 꽃병 만드는 기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kerworld.com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고 나시면 메이커 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후 Make My Face를 클릭하시면 꽃병 만들기의 절반은 끝났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Create Your New Fac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클릭 클릭만으로 나만의 멋진 꽃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꽃병의 바다, 상단, 그리고 좁아지는 부분이나 밑에 넓은 부분에 사이즈들을 조정할 수가 있으시고요. 각 위치의 높낮이를 조절 가능하고 전체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단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폴리곤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구불구불 웨이브가 지은 형태, 그리고 프리쉐이프에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모양을 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바디 쉐이프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호리병 모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병 형태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클릭 한 번에 각이 진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쉐이프 트랜스폼에서는 꽃병 무늬에 트위스트를 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트위스트의 앵글을 조절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물결이 회전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꽃병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서피스 이펙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나의 꽃병의 표면 텍스처를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기능 하나씩을 눌러가면서 내 꽃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꽃병의 두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적당하게 1.2 정도 주고요.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3MF나 STL 파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밴브레 프린터를 갖고 계시다면 해당하는 프린터에 맞춰서 설정값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슬라이서로 가져와서 슬라이싱 한 후에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나만의 꽃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한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예술 혼을 담아서 한번 멋진 꽃병들 각자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니지였습니다.